집에서 1분 안에 탈모 진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이 빨대 하나면 됩니다. 고마우시고 덥지 않은 분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다양한 의학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의사 중에 2%밖에 안 되는 피부과 전문이시고요. 닥터 주디 유튜브로도 활동하고 계시죠. 청담 글래시 피부과의 주홍진 대표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유리 같은 이제 네. 글래시한 피부를 만들어드리는 글래시 피부과 대표원장 주홍진입니다. 네. 원장님 너무 반갑고요.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원장님께서 심한 탈모로 고생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모르겠거든요. 네. 네. 네, 제가 지금 40대인데요. 네. 30대 중반쯤에 갑자기 심한 탈모가 온 적이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머리가 진짜 이만큼씩 막 한 올씩 빠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은. 네. 그래서 그 전까지 사실 제가 대학병원 피부과에서 탈모로 전국에서 오시는 환자분들을 치료를 했는데요. 그분들이 공통적인 얘기가 머리숱이 정말 많았는데 네. 힘든 일을 겪고 하루아침에 머리가 이렇게 빠져서 맞았다. 대머리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사실 믿기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럴 뻔한 일을 겪고 나니까 아, 그 탈모 환우분들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탈모 전문이면 어느 과 가야 돼요? 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그렇죠. 네. 사실 두피도 피부잖아요. 그렇죠. 두피도 피부죠. 그죠. 그래서 네. 이제 두피 트러블이나 이제 탈모 치료를 할 때 어딜 가셔야 하면 바로 피부과 이제 전문의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아, 이게 탈모는 피부과 전문의에게 가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피부 질환이 그렇지만 특히 탈모는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얼마나 빨리 치료를 시작해서 얼마나 이것을 늦출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집에서 내가 탈모인지 아닌지 빨리 알아내는 방법 오늘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궁금합니다. 손쉽게 진단하는 방법 뭔가요? 네. 네. 집에서 1분 안에 탈모 진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그런데 준비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준비물. 바로 네. 이 빨대 하나면 됩니다. 오, 빨대로 탈모를 진단한다고요? 네.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네. 네, 일단 이 빨대 테스트는 주로 여성분들, 여성형 탈모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실 때 하면 되시는데요. 네. 먼저 이걸로 이제 가르마 부위를 이렇게 빨대로 한번 가려보시면 돼요. 여성형 탈모는 이제 정수리 부위 가르마가 넓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굵은 빨대로 이렇게 가려보면 아, 이분은 다 가려지죠. 그래서 이분은 여성형 탈모가 아닌 걸로 알 수 있고요. 심하신 분들은 여기 바깥까지 살색으로 이 가르마 부위가 넓어지세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패턴처럼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좁다가 이렇게 넓어지듯이 앞쪽 헤어라인이 점점 넓어지는 분들은 심한 여성형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걸로 빨대 하나로 진단이 가능한 거군요. 네. 네. 왜냐하면 여성형 탈모의 특징이 네. 먼저 초반에는 이 정수리 쪽 가르마만 넓어지다가 점차 심해질수록 이 앞쪽 가르마까지 넓어져요. 그래서 약간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이라고 저희가 부르기도 합니다. 정말 간단하네요. 이 빨대 하나로 여성형 탈모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루 종일 빠지는 머리카락을 숫자를 세어보는 것 이것도 탈모 진단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더 쉬운 방법은 없나요? 네, 네 맞아요. 이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하루 종일 머리카락 다 봉지에 모아서 네. 세서 오시는 경우 99개인데 네. 이게 뭐냐 뭐 이런 그래서 이쪽은 어렵죠. 네. 그럴 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헤어풀 테스트, 오. 머리카락 당김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이건 준비물도 저희가 필요 없습니다. 네. 바로 이제 손가락 세 개. 요 엄지검지 중지만 있으면 됩니다. 네, 헤어풀 테스트, 머리카락 당김 테스트는 여기 정수리 부위, 그리고 여기 뒤통수 부위, 그리고 양 옆에 부위를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지그시 당기면 되고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수리 부위를 이렇게 당겨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머리 부위를 이제 이렇게 당겨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양 옆에를 잡고 이렇게 지그시 당기시면 되십니다. 그럴 때 네. 이제 손을 너무 머리 뽑으려고 막 팍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살살 잡고 지그시 천천히 당겨보면 되십니다.
여기서 과연 몇 개면 탈모일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다 3인데요. 아까처럼 머리카락이 3개 이상 빠지면 현재 탈모가 활동성, 즉 진행 중이라는 거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정수리, 뒷머리, 양옆에 해서 합쳐서 3개를 네, 맞아요. 네. 한 자리가 아니고? 네, 한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미리 병원에 오시기 전에 네. 아침에 머리를 감고 오시면 네. 요 테스트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네. 집에서 하실 때도 네네. 머리를 감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에 보통 이제 샴푸를 하시는 그쵸. 분들이 계신데 샴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세 부위를 뽑았을 때 몇 개가 빠졌는지 보시면 내가 지금 탈모가 진행 중인지 아닌지 집에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이네요, 정말. 네. 근데 이건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 검사고 남성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탈모 검사 방법이 또 있을까요? 네, 남성형 탈모에는 여성처럼 네. 이 정수리가 아니라 그 앞머리 헤어라인부터 탈모가 시작되죠. 네, 네. 초기에는 이제 M자 탈모가 깊어지고 그 뒤에 헤어라인이 점점 뒤쪽으로 후퇴하면서 이마가 좀 넓어지는 양상으로 나타나세요. 네. 하지만 여성분들 중에서도 중년이 되시면 네. 이 남자분들처럼 M자 탈모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그 이유는 여성분들이 갱년기 이후에는 네.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비율이 좀 변화를 해요. 그래서 여성인데도 마치 남성형 탈모의 패턴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예. 가족분들 중에 네. M자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여성이어도 이제 여성형 탈모 대신에 M자 남성형 탈모의 패턴으로 탈모가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병원에 오기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네. 네. 집에서 과연 내가 M자 탈모인지 아닌지 검사를 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네. 이때 준비물은 두 개인데요. 네. 바로 이 머리띠와 네.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네. 헤어라인이 잘 노출되게 머리띠를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 셀카로 이제 헤어라인이 잘 나오게 사진을 찍습니다. 네. 그럼 여기 M자가 스마트폰에 찍히겠네요. 네, 맞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네. 한 달에 한 번씩 네. 동일한 각도로 찍으시면 내 M자가 점점 깊어지는지 아닌지를 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기적으로 본인이 네. 남성분들 네. 머리띠를 하고 이 라인을 주기적으로 찍어서 네. 뒤로 후퇴하는지 보는 거구나. 맞아요. 그래서 초반에 최소 한 세 달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찍어보시고 괜찮다 그럼 6개월까지 좀 찍어보시면 네. 패턴을 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되게 좋네요. 네. 조금 더 또 정밀하게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을까요? 아, 네. 네. 이번에는 30cm 자거나 네. 아니면 줄자를 준비해 주시면 네. 됩니다. 이때는 이제 혼자 하긴 조금 어렵고 네. 주변 사람이 좀 필요하실 텐데요. 네. 긴 30cm 자나 줄자를 네. 이제 눈썹 끝부터 이제 M자 가장 깊은 데까지 이렇게 길이를 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또 이제 한 달 뒤에 또 재봅니다. 네.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 후에 갑자기 여기부터 이 M자 깊은 데까지 길이가 깊어졌다면 탈모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또 한 가지 이제 M자 탈모를 집에서 진단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이 헤어라인 M자 부위에 많이 굵은 머리카락과 가는 머리카락이 약간 섞여 있으면 이것도 탈모를 살짝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일단은 보통은 모든 남성형 특히 M자 탈모의 시작이 머리가 빠진다기보다 머리가 가늘어지는 게 시작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탈모가 없는 이런 뒤통수 부분은 머리가 매우 굵은데 탈모가 있는 부분은 굵기가 가늘고 굵은 것이 섞여 있어요. 그렇구나. 네. 저도 집에 가서 몇 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미 이제 탈모가 왔어요.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피도 피부다. 피부과에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어떤 치료를 좀 해주시나요?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 탈모뿐만 아니라 청소년 네. 탈모도 너무 많고요. 탈모의 원인이 다양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 여성 탈모나 청소년인 탈모는 비타민 부족, 영양 불균형 특히 요즘에 유산균 중요하죠. 네, 네, 이런 장내세균 불균형과 또 호르몬까지 여러 가지 원인이 탈모에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너뷰티 검사
검사라고 해서 네. 소변 검사, 피 검사로 네. 이제 호르몬 검사, 영양제, 장내세균 검사, 음식 과민증 검사 이런 검사 등을 해서 탈모의 원인을 먼저 찾고요.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아무리 검사를 해도 네. 정밀하게 이제 두피를 트리코스코피라는 정밀 두피 진단 기계로 보고 머리카락의 밀도와 두께를 측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런 비타민 결핍을 치료하기 위한 안티에이지 영양 수액과 그리고 두피 모낭의 줄기세포를 자극하는 뭐 에어 스킨산 레이셔든 네. 레이저나 이제 두피 장벽 강화 케어를 같이 합니다. 네, 오늘 주원지 원장님께서 탈모를 집에서 간단하게 진단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집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탈모를 진단하는 방법들이. 근데 오늘 알려주신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또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